예. 이재명 대표 단식. 단식 지금 수액만 받고 있대요. 음식은 안 드시고. 근데 지금 단식을 예. 계속하는 겁니다. 예. 지금요. 예. 심지어 4가지 손상이 될 수 있다. 당장 멈춰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학생도 안 나오고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힘들다 하는데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잖아요. 이명박 제가 10년 만에 6개월간 거기 가서 농성하면서 부속으로 갔고요. 박근혜 당선된 날부터 다 농성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로. 예. 4년 만에 갔잖아요. 이제 겨우 1년 했는데 이제 막 첫발 발걸음 뛰었고 시작이 절반이다 하면 첫 발걸음 뛰었으니까 60%는 가고 있는데 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자를 물러내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 쫓아냈고 내일아! 예. 이재명 대표 단식. 단식 지금 수액만 받고 있대요. 음식은 안 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단식을 예. 계속하는 겁니다. 예. 지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이제 지난주에 특히 주말 그다음에 주중에 이제 너무나 다들 건강 이게 장기 손상 심지어 4가지 손상이 될 수 있다. 당장 멈춰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게 윤석열 정권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17일째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천하의 폐륜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부어도 모자라는 정말 폐륜 극우 극단 인간이 아닌 놈들이고 오늘 한동훈이가 더 이놈은 정말 한 수도 없어가지고 잡범이 단식하면 뭐 수사 절차를 사법절차 중단해야 되느냐 단식하면 사법절차 중단하는 설례 남기면 안 된다부터 해서 별 또 정책 중립을 지키고 국민 전체 봉사자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또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망언을 일삼은 거거든요. 예전에 단식을 하잖아요. 야당 지도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그러면 사법절차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수사라 그다음에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려를 하죠. 사람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여야 간의 수사를 통해가지고 정치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잡범인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뭐라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윤석열 한동훈 예 네. 그리고 대표님이 단식을 멈추려면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특히 현역 의원들이 전혀 계기를 못 만들었다. 토요일날 의총 결의문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로는 단식 못 멈추죠. 목숨 걸고 하는 근데 국무총리 힘건이 아니고 거기서 왜 나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고 타당했다는 결의도 아니고 이종섭이나 한동훈이조차 탄핵 추진도 못하는 자들이 한덕수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건이 통과 말도 안 듣고 한덕수 여러분 힘도 없잖아요. 신문총리예요. 주요 국정을 신문보고 한다는데 그런 사람을 힘건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이 새끼 진짜 가만두면 안 돼. 뭐라 그랬냐면 또 거짓말도 합니다. 국민들 소환조사 시작되니 단식에 돌입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여러분 당장 기사 찾아보면요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죄가 있는 놈들도 소환하면 정치 탄압을 하면서 단식하고 농성하는 사례가 백은종 대표님 아니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진짜 그렇죠. 죄를 저질렀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고 농성하고 단식하는 사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소환 조사하니까 단식 돌입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 한동훈이 너 정말 너 진짜 국민들이 너 진짜 제일 문제 시민혁명 일어나면 윤석열보다 너부터 처단될 거야. 입 조심해 말 조심해 함부로 하지 마. 너 이번 주 우리 고발도 하니까 기다려 너. 에, 지금 뭐 탄핵 발의 101명이 서명했잖아요. 아무 68명이 안 했잖아. 네. 근데 결국 이제 이동관이도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쵸. 위법을 저지르는데 네. 그럼 탄핵만이 예, 민주당 야권이 윤석열 예, 이 폐륜 장관과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인데 이거조차 포기하자는 의원 명단 68명 누구예요? 좀 일일이 알아보게 해주세요. 하여튼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권력의 불법을 저지할 수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68명 명단을 내가 취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단 한 명도 당선 안 되도록 네, 맞아요. 하고 경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예, 경선에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네. 되는데 예, 민주당 의원 68명 중에 예, 주변 체면 때문에 서명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죄가 지어서 앉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 인간 두 번 죽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명단은 빨리 입수해서 양희삼 목사님이 내일 중으로 공표를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이 지금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학생도 안 나오고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힘들다 하는데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잖아요. 이명박 제가 10년 만에 6개월간 거기 가서 농성하면서 구속으로 갔고요. 박근혜 당선된 날부터 다 농성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로. 네. 4년 만에 갔잖아요. 이제 겨우 1년 했는데 이제 막 첫 발걸음 뛰었고 시작이 절반이 나오면 첫 발걸음 뛰었으니까 60%는 가고 있는데 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자를 몰라내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 쫓아냈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요즘 지표로 다니면서 행진을 하지 않아 어제 부평했잖아요. 아니 이 젊은 학생들이 나한테 목례를 하고 그래. 이렇게 가고 네. 이거 지금 60항쟁 분위기예요. 거리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 서울의 지지율이 17%예요. 지난 갤럽 여론조사가 네. 서울에서는 31%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근데 서울만 서울은 더 떨어졌어요. 27%인데 20대가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내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사람한테 기대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가 그 정의로운 검사라고 속아서 찍었는데 정의로운 줄 알고 정의를 이행할 때까지 정의롭게 국가를 이끌을 때까지 1년 기다려봤는데 이건 정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학생들도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진짜 놀랐네.